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경제의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 거의 모두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갑질 등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선 내 휴가가 몇개 있는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헷갈려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법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일하면서 챙겨야 할 관련 꿀팁들을 알려주는 친절한 유튜버가 있어 법률방송 로앤피플 코너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노맴 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채널을 운영하는 임청아 권태영 노무사를 김혜인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영상에서 대체공휴일날에 내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네.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 대체공휴일날에 쉬고 내 연차를 네. 차감하겠다 이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임놈 권놈 노동법의 정석 TV입니다. 자신들 이름의 성과 함께 노무사를 줄여 놈이라는 재치있는 단어를 합성시켜 정명한 임놈 권놈 채널은 최저임금부터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등 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내가 받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내가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가는 몇 개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아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뭐 최저임금도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 휴가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내가 이날 공휴일인데 쉬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이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건데, 네,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된 임청아 권태영 노무사는 노동법만을 콘텐츠로 다루는 게 차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또한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냥 부부라 해. 그래? 네, 부부입니다. 부부고. 저희가 이제 부부라서 나중에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랬단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애초 유튜브는 노동법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임노무사는 뿌듯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유튜버와 노무사 중 택하라면 주저없이 노무사를 택하겠다고 말하는 이들 부부는 노무사 일을 하며 느낀 역동성이 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무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갈등 구조가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하잖아요. 그럼 교섭장에서 정말 욕을 할 때도 있고, 뭐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타결을 하면 뭐 서로 안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네, 굉장히 역동적인. 국내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의 강경투쟁 관행은 늘 지적돼온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걸림돌이자 오랜 기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는 노와 사의 갈등 구조가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권노무사와 임노무사. 이들은 노사 간 갈등 중재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선 사용자든 근로자든 모두가 원칙, 즉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은 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법을 바탕으로 접근을 하되,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성을 잡으시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